가족 많이 떨어졌네. 그러면 우리 애들이 아세라이 쪽으로 좀 집중을 할 수 있겠죠. 아세라이 사실 아세라이를 빨리 먼저 끝내는 게 나을 수도 있긴 한데, 엉마주의 아란 프로테아를 한번 드릴까요? 분단 4개 간다 일로. 네, 뭐 쿠자이트 쪽 애들 목을 워낙 많이 원체 많이 땄으니까 돈으로 조금 입을 막아줄 필요가 있어. 릴리나 데려옵시다. 바로 또 클랜 만들어주죠. 앞으로 하나 더 만들 수 있다는 상황. 모레니아 성 주죠. 릴리나 몬. 클라임 가서 나머지 쪽수는 다 바타니아 피아노로 채울게요. 사이트 상대하려면 어쩔 수가 없다. 근데 플린톨그가 아 정석대 여기까지구나. 이거랑 이렇게 두 개. 데브얀 스크는 아니고 펜드라이크 도크바성 매방바야그? 매방바야그 다음 린돌은 다음이 브루이모 브루이모로 카르반세스 귀속이네. 그럼 브루이모로 성은 뭐야? 귀속 정했지. 아 브루이모로 맞네. 다음이 아스테르성 여긴가? 아이고 아이고 빡 찼죠 지금? 자 여기서 템을 버립시다. 애들 티어 올려서 움직이죠. 다시 또 팔아.
엄청 오지게 먹네. 드디어 템을 다 정리했다. 드디어? 아직 다 정리한 것도 아니죠, 솔직히? 그것도 정리해야죠. 자, 요러면 바타니아 피안용사 많이 끌어올렸어요. 바타니아 피안, 바타니아 영웅. 우리 애들 여기서 움직일 생각 없고. 미치겠네. 왜 저기서 멍 때리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. 원래 막 돌아다니면서 내 소속된 도시나 성에다가 병력도 갖다 넣을 줄도 알고 하고 그러거든요. 그리고 저런 거 견제도 다니고. 근데 왜 저기서 바보같이 병력만 채우고 앉아 있는지. 돌아다니면서 병력도 채우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, 저 부분은 시스템상 버그인 건지, 아니면 얘네들이 개발을 거지같이 해놓은 건지, 왜 되던 것도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. 아, 클랜 하나 더 만들어 줍시다. 마지막 남은 성을 줘야죠. 멜리온성. 아르와몬. 자, 보내주고. 찍기 이러면 난 여기서 놀아야겠다. 뭐 아세라인은 얘네들이 알아서 끝내줄 것 같아요. 이 정도면. 움직이긴 하네. 결국엔 TR이네. 그래도 땅을 뺏었네요. 황금 모자의 수장. 아이틴 안 돼. 내 여동생은 안 된다니까. 줄 수가 없어. 가론토로 트랙토래? 도시가 없네. 응? 움직이긴 하네? 특정 무대 수가 될 때까지 안 움직이나? 그런 건가? 그렇게 움직인다고? 그래도 하루에 3만원씩 나가는 게 확실히 돈이 많이 줄어드네요. 생각보다. 그러면 나도 붙어서 잡아먹고 포로 두개다내 거고 바로 모가서 쳐줍니다. 터지야 지금 미쳤네요. 망할 줄도 알아야지. 언제까지? 어? 바로 리아센 불러드립시다. 얘는 더 이상 뭐 뛰고 있어봤자 그럴 줄 알았지. 이 새끼 내 그럴 줄 알았다. 내 놈이 이거는 얘네 본대랑 한따까리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
어딜로 올래? 난 뭐하고 있죠, 지금? 안 돼. 진짜 약탈 오지게 한다. 그렇지, 네프로. 프로는 내가 잡아야지. 바로 목을 쳐. 이렇게 했는데도 와, 2000달이 잠깐만. 아, 너무 아. 아. 2100마리 게다가 저기 위에는 800마리 별동대 움직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 친구가 지금 어디 갈까요? 암프렐라를 포위한다고 하네요. 아, 아이고. 싸우는 게 아닌데. 이거 싸워봤자 손해인데. 아니 근데 또 몰라. 아, 근데 이렇게 싸우는 게, 아. 어쨌든, 사실 얘가 공성 쳤을 때, 암프렐라로 병력 갈고 들어가서, 샌드트롭 하는 게 가장 이득이고 가장 쉽긴 하거든요? 이렇게 싸웠죠. 어차피 손해는 엄청 큰 거고, 이겨도. 아. 애매하네요. 한번 싸우나 볼까요? 어느 정도 화력이 되는지 2100달이 쿠자이트 군단 궁금하네요. 화력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. 맵은 일단 나쁘지 않으니까 궁병을 좀 넓게 배치하고 궁병 배치하고 Troops! Form a shield wall! 나는 뭐 맵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니까. 아니 보병 이쯤으로 좀 옮겨서 할게요. 헤어가 괜찮나? 공격 여기까지 나와. 보병 앞으로 좀 더 가. 바타니아 피아노를 보충해 왔다 이 말이야. 밀고 그냥 들어오죠 결국? 그냥 앞으로 나가는 애들이 있고 뒤로 갔다가 돌아와서 차징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있거든요. 이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.
Cavalry! Reuter! Move forward! 공병을 내가 했는데도 쪽도차 때문에 젠이 덜 돼서 그런 건지 뭔지 딜이 생각보다 강력하게 나오진 않는데 아까보다는 훨씬 낫다. 아까 느낌보다 쟤네들 워낙 쪽수가 지금 많아서 나중에 나한테 계속 화살 박히죠 지금. 아 이거 봐. 아 Cavalry, forward, move. 확실히 바타니아 피아노가 숫자를 채워 오니까 공병들이 꾸준하게 나오긴 하네요. 공기병 미쳤네. 생각을 안 하네. 군대는 올 생각도 안 하죠. 공기병 쪽수가 되니까 군대가 올 생각을 안 해. 쟤네들 술술 화살 다 됐거든요. 쟤네들도 쟤네 좋을 때가 됐어. 오죠 오죠 오고 있죠. 조금만 더, 조금만 더 땡기고. 지금 조병 돌려. 아 힘드네. 확실히 힘들긴 힘드네. 기병 다시 불러드립니다. 뜯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수도 있겠던데. 아 저 앞에서 젠 됐어요 지금. 아, 이 답답. 저 앞에서 젠되는 게 아. 아, 이거 어쩐지 느낌 이상하다 했더니 왜 병력이 없지 이랬네. 또 앞, 아, 이 앞에서 젠되면. 아, 이건 에바 세바입니다. 왜 저기서 중간에서 젠이 됐죠? 이거 봐, 이러니까 다. 아. 이거는 게임이 절 지라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. 이길 수도, 어떻게 잘 싸우면 이길 수도 있었던 전투인데,
그럼 말도 안 되는 데서 젠데게끔 만들어 버리네요. 그러니까 전선이 중간쯤 먹어 들어가서 밀림판 정도 들어간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내 전선 영향력이 저 중간까지 넘어간 거야. 아, 웃기다. 저거는 이제 무리해서 싸우지 말고. 내가 암프렐라를 공성을 칠때 병력 갈고 도시로 들어가서 샌드트룹으로 잡아냅시다. 그게 가장 이득. 스칼라보다 여기가 더 중요해요. 얘 뭐야? 콰시라를 공성해?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. 들어갔죠, 지금? 자, 요거는 침입을 하고 샌드트럭으로 각을 보는 게 맞아요. 무리할 것도 없어. 그냥 다 조합하면 돼. 아, 이 포로들 아깝다. 내가 다 잡았어야 되는 건데. 어쩔 수 없지. 내가 잡은 거라도 목을 쳐야지. 애수이 갈 때가 됐다. 할머니 너무 오래 사셨어. 됐죠? 잠시 대기. 후자이트. 그래서 클랜이 뭐 한두 개씩 사라진 느낌이 들어요. 그래도 많아. 그래도 많아. 아직 뭐 거의 타격이 없죠. 현역 애들이 너무 많아서 얘네. 우릭스카라를 잘 막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. 병력이 많이 채워온 지 얼마 됐다고 소모가 이렇게 됐네요. 아이고, 이게 아니에요. 100달이, 1000달이 군단이 하나가 더 있다? 조금 막았죠, 지금? 웬일이야? 그럼 난 여길 봐야지. 우리 애들 모여들고 있긴 한데. 아, 여기 진짜 관리 안 하는구나, 병력을. 더 봐. 이거는 병력차가 심하잖아. 신병따리 병력이란 얘기거든요.
그렇게 또 완전 신병은 아니네. 그냥 중급 정도 되네. 그래도 한 3, 4 티어 애들이 좀 섞여 있네요. 꽤. 하지만 이런 건 센터로 해줍시다. 그래서 바로 목 쳐주고 가시고 가시고. 프로토로도 가시고. 할아버지 오래 살았어. 그죠. 오스티 코스가 제거되었다. 특클랜이 하나 사라졌죠 지금. 은근히 바타니아 살아남아가지고. 바타니아가 뭐 아직 클랜이 두 개가 그리고 다 현역이면 뭐 금조직 정도? 근데 병력이 나도 그때 많이 갈렸네. 병력을 좀 구해옵시다. 여기 군단 다 사라졌네. 어디 갔냐 그때.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기서 군단이 다 빠져나오면 안되지. 이건 뭐야. 어딜 치고 있네. 휘발균론을 뺏어왔어요. 어? 내가 가질 수도 있었는데. 쿨하게 엘리나 줍시다. 성을 하나 어디서 구해올 필요가 있겠네요. 이속이 너무 안 나오는데 템 좀 버릴까? 어, 우리 스칼라는 진짜 겁나 어그로가 끌리네. 뭐냐? 사이트 군단이 또 도나요? 어, 쫓기는데? 잡혔네. 그래, 여기를 포기하고 여기를 치네. 그래, 후자이트 좀 더 패자. 나쁘지 않은 판단이다. 그새 병력이 조등군이 200이 찼네. 자 그럼 여기 발다크한트까지 빼앗긴 땅들 다시 찾아와야겠죠. 아 오늘 천통 해야되는데. 아, 한 5시간에서 6시간 풀타임 기준 한 세력 정도 잡을 수 있거든. 은근히 시간이 오래 걸려. 자, 들어갑시다. 아, 이 맵이, 야. 야! 이 맵이 좀 힘든데.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. 한참 가야 돼. 구경합시다.
이따 좀 먹을까? 좋게 안 따지면 그냥 안 따져도 되는 거지. 왜 이래. 아, 힘들어. 잠깐만. 성추 살아가고 있고 빨리면 한참 멀어. 한 세월이네요. 엄마 왜 여기까지 거기서 날라오나? 아 이 맵이 이거 역겹거든요. 이 맵이 자, 가자. 올라가자. 뭐라? 좀 허술하다? 아니네.
와, 저, 와, 저 위에서 화살 쏜다고? 와. 와, 이러면 성문 제대로 쏘는 거 아니야. 여기서, 여기 포지션이 있는다고, 공병이? 와, 대박이다. 여기 플래그 줘야지. 아유, 경력 기부라도 해줘야 되나? 막았네. 웬일임? 부터 그렇지. 나가야. 나가야. 나한테 안 잡혔네, 살았네. 오호라. 우리 애들이 쿠자이트 찍어 눌러주고 있네요. 이러면 뭐, 난 마음 편하지. 언제 이렇게 병력이 채워졌대 또. 그냥 쿠자이트 하루에 3만원씩 빙 뜯어갔었는데 그걸 마다하고 다시 던전폭을 해버리네. 돈은 필요 없다 이건가. 김야비구만. 알리스 가면
아유, 과자 맛있네. 과자만 계속 입에 넣고 있었음. 역시 이 시간에 먹는 야, 과자는 제 꿀맛. 이번엔 성문으로 갈까? 성문이 더 빠르네. 뭐해? 이거 해. 에휴, 가까워가지고 공성 탑으로 어그로가 끌리는 거야. 가라도를 뚫어라. 저 밑에 공격도 많네. 누가 이렇게 난간도 없이 다리를 이렇게 높게 만들어놔. 아유, 피 떨어지는 거 봐. 그런데 이거 여기도 생각보다 피해를 많이 입었네. 함수 대기. 오드리 사성 안 뽑으면 술라타. 분잘 백문에게 내가 관리해드림. 라토 수성 또 나한테 내놔. 아이살성? 플래그 중이 낫겠다.
쿠자이트 찍어, 우리 애들이 쿠자이트 찍어 누르는 동안 저쪽 아세라인은 땅을 다시 되찾겠죠. 얘들 오드리 상성 줄게. 너 아비고스몬 그리고 한 마리 더 푸르나. 피라토스 줄게. 미친놈. 자, 요러면 고기 파지 알파도. 네, 뭐지? 내가 성이 더 있었나? 말 한번 걸어보면 알겠죠? 자, 널 영주로 만들 거야. 근데 성이 지금 내가 없다. 다음에 만들어줄게. 자,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또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. 그때쯤이면 쿠자이트 끝날 듯? 자, 시청 감사드립니다, 여러분. 뱅바.